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뭐 FOMC가 끝났습니다만 여전히 뭐 FOMC 관련된 주가 관련된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달러 강세, 그러니까 강달러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을 저희가 좀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달러 강세 수혜주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업종들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뭐 오늘 정도로 아이디어로 추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업종으로 본다면 의류 OEM 쪽의 업체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원달러 상승 때 매출은 달러로 인식하게 되고 비용단, 즉 임금은 현지 통화, 그리고 판관비 같은 경우는 원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극단적으로 좋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업무역과 한세실업, 화성엔터프라이즈 등 상반기 의류 OEM사가 합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107%나 급증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전년적으로 지금 상반기 평균 환율이 1233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1400원에 돌파하는 가까운 어떤 환율, 원달러 환율까지 달러 강세 지속 시 환율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소비 둔화, 그다음에 의류 소매 재고 증가 때문에 내년도 실적 감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영업무역과 한체실업은 각각 12개월 포드 PR이 한 5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2010년도 이후에 미국의 의류 소매 판매액 대비 재고율 평균은 2.49였고 21년 6월에 1.76을 저점으로 22년 6월 같은 경우는 2.22를 기록하면서 재고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거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재고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큰 폭의 재고를 다시 쌓는 디스타킹 관련된 수요는 둔화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발주 환경은 지속된다고 봅니다. 또한 글로벌 OEM 업체들의 구조조정 가운데 국내의 대형 OEM 업체들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소비재 기업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재고 수준이 상당히 내년 1분기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 들어서 기능성 의류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룰루레모 같은 경우도 구조적으로 경기 침체를 다소 피해가면서 상당히 높은 가이던스를 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비 둔화 때문에 대만 의류 OEM 피어 경쟁 기업들의 PER이 약 30배 정도 수준에서 11배, 15배까지 50%까지 폭락했다가 최근에 지속적인 달러 초강세 때문에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대만 피어 그룹들이 먼저 PER 15배에서 20배까지 수준까지 주가가 회복했습니다. 한국 피어들 말씀드렸듯이 PER이 4배, 5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주가는 부정적인 면만 반영 중에 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부분의 매력도가 높다 볼 수 있습니다. 네, 환율 급등의 수혜를 받고 있는 의류 OEM 업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그 가운데 가장 크게 눈에 보이는 종목이 영업무역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의류 카테고리 중에 기능성 의류, 지난 9월 초에 룰루레몬 실적 발표 내용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룰루레몬의 지난 2분기 오프라인 기존점 매출 성장률은 16% 성장한 것으로 기록했으면서 매출 증가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OPM 마진도 전년비 1.4%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분기 대비 매출액이 28% 성장했고요. GPM과 OPM, 그 영업이익과 그 본익 관련 마진율이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황을 근거로 2026년까지 룰루레몬은 2021년 대비 매출액을 2배 이상 달성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냈고요. 22년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기 둔화 우려도 불구하고 영업무역의 주요 고객사인 룰루레몬의 호실적 전망이 의미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의류 제조 시장의 산업 집중도도 상당히 높고 진입장벽도 높을 수 있는데 대부분 한 개의 고객사가 50개에서 70개 이상의 밴드사와 거래하는 것이 의류의 일반적으로 볼 수 있지만 지능성 의류 같은 경우는 한 5개, 6개 정도가 대부분 수주를 가져가는 아주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영업무역과 같은 메이저 밴드사의 OPM이 20%를 상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반기 의류 OEM 부분의 OPM 영업이익 마진율이 26% 이상이기 때문에 대만 경쟁기업인 에클랏 같은 경우는 OPM 마진율이 20%대로 훨씬 낮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PER 밸류가 15배, 20배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5배 수준의 영업무역은 다소 좀 싸게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의류 OEM 업체 중에서 영업무역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